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나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호로비츠와 같은 천재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가슴 따뜻하게 그려낸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엄정화 씨, 박용우 씨 그리고 실제 피아노 신동인 신의재 군이 함께 촬영한 이 영화 그 독특한 내용만큼이나 아주 독특한 형식의 제작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제작 보고회 어떨지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어제 저녁 서울 광진구의 한 콘서트 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어디 보자. 화려한 무대와 번쩍이는 조명.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등장한 사람은 바로 엄정화 씨. 아니, 엄정화 씨 저한테 말도 없이 새 앨범을 발표하신 건가요? 네, 그런 거 아니고요. 오늘은 호로비츠를 위하여 제작 발표회가 있는데요. 저희 콘서트도 같이 해요. 그런 거였군요. 이름하여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 땡큐 콘서트. 그 화려한 무대를 장식할 영화의 새 주인공들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네,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의 세 명의 배우들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 반갑습니다. 아드님이 참 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고. 좀 코 아래쪽은 좀 어머니를 닮은 것 같고. 영화 이해를 잘못했어요. 예, 의제보다 더 큰 아들이 있었겠죠. 아들이 아, 아들이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딸입니다. 네,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는 철없는 한 피아노 교사와 천재적 재능을 가진 소년이 우연히 만나 잃어버린 꿈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내용의 영화인데요. 이 호로비츠, 바로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이 전설적인 피아노 연주자의 이름입니다. 아하. 콘서트 호러 영화인 줄 알았어요. 땡큐 콘서트. 이게 얼마만에 하는 콘서트인지 정말. 저는 노래를 하고요. 용우 씨도 오늘 그 숨겨놨던 노래 솜씨를 뽐내려 제가 며칠 밤을 샜다느니. 제가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그 뮤지컬 배우 출신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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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유. 아닙니다. 그냥 해본 말이에요. 쑥스러워 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박용우 씨 노래 실력을 좀 알아볼까요?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네, 영화 속에서 엄정화 씨를 짝사랑하는 순수 청년 역의 박용우 씨. 이 감미로운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너무나 소중해. 네, 저도 아주 취했습니다. 자, 이 꿈이 먹고 진실된 박용우 씨의 무대에 청중들도 열화와 같은 박수로 보답을 합니다. 이야, 잘하시는데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엄정화 씨의 순서입니다. 눈동자 안 부르시나? 파트너는 박용우 씨가 아니고요. 장재형 씨입니다. 네, 영화 주제곡 나의 피아노를 듀엣으로 불렀는데요. 노래 실력 여전하시네요. 네, 영화 주제곡은 처음으로 불러보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음악 천재라는 아역배우 신의재 군. 실제로 치네요. 네, 음악 신동입니다. 네, 유창한 연주 실력을 뽐내는데요.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죠. 예, 피아노가 엄청 크네요. 그렇죠. 감독님이 이 연주 모습에 반해서 그 연기 경험이 전혀 없는 의재 군을 전격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신의재 군은 실제로도 피아노 신동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다리를 잘 보셨죠? 아, 너무 재밌어. 지금 어머님이 앞에서 절절히 모르세요, 지금. 다시 해봐. 좋아요. 좀 힘들어 보이지만. 의재 군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처음 영화를 촬영을 한 거잖아요. 처음 촬영했을 때는요.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컷에서는 아주 약간 긴장됐는데요. 갈수록 해보니까 재밌어졌어요. 앞니가 너무 귀여워요. 자, 피아노만 잘 쳤지 그 연기에 연자도 골랐던 9살 의재 군. 감독님도 처음에는 고민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촬영 초반부와 후반부의 연기가 몰라보게 달라졌을 정도로 연기도 빨리 배웠다고 합니다. 뭐 천재들은 좀 다르긴 다른가 봐요. 의재는 연기 천재예요. 네. 자, 이 천재 소년에게 차기작 계획은 없는지 제가 살짝 물어봤는데요. 최고 연기. 한번 그냥 캐스팅 되면은 그냥 한번 좋은 기회 있으면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주연이요.
그럼 아이들이어서 네. 솔직하죠. 네. 굉장히 민망했던 친구 같은 느낌. 네. 이 호로베츠를 위하여 땡큐 콘서트는 피아니스트 김정원 씨와 신의재군과의 듀엣 연주. 이 영화의 영화 음악을 맡은 이병우 음악 감독의 화려한 기타 연주 등 참 다양한 음악으로 귀를 즐겁게 해줬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이 송은이 씨의 사회로 진행된 유쾌한 토크 시간. 아니 의재군, 그 엄정화 언니랑 누나랑 많이 친해졌어요? 영화 찍으면서? 네. 엄정화 누나 전화번호를 반 친구들한테 다 돌렸어요? 네. 아니 무슨 마음을 먹고 그랬어요? 그땐 제가 좀 마음이 그랬나 봐요. 아니, 친구들이 졸랐어요? 빨리 전화번호 알려달라고요? 아니요. 아니 굳이 알려달라는 사람도 없었는데 굳이 엄정화 누나가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친구들이 막 전화 와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처음에 이렇게 의재가 네. 언니 전화번호를 반 친구들한테 뿌렸어요. 그래서 그게 언젠데요? 했더니 한참 됐더라고요. 저 전화 한다고요. 친구들이 아마 그게 더 비참했어요. 아, 친구들이 아마 에이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연예인한테 뭐 전화한다는 게 저 또래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가요 의재군? 아 믿었긴 믿었는데요 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머. 대한민국 대스타 엄정화 누나에게 전화할 시간이 없어서. 어디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바쁜 초등학생들이 있는지. 심지어 제가 전화기를 네. 그 다음부터 이렇게 체크하는 버릇 생겼어요. 이래도 하나 이래도. 내가 예전에 가졌던 꿈이나 이루지 못했던 꿈이지만 갖고 있는 그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의재군도 영화에 대해서 영화 자랑이랄지 예, 한마디. 생각을 적당히 해봐야겠다. 생각을 적당히 해봐야겠다고요? 그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우리 박영우 씨가 그러면 먼저. 예, 네. 예, 이 호로비치를 위하여라는 영화는 따뜻한 눈물.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슬퍼서 막 눈물이 질질 나와가지고 이렇게 진이 빠지는 영화가 아니라 아 나왔습니다. 복식 웃음. 아 화제의 복식 웃음이죠. 네 아주 화통하게 쏴주시는데요. 네. 이 사람이 정말 그 따뜻한 감동을 받으면 네. 생각났다. 먼저 하실래요? 먼저. 자, 어떻게 생각난 김에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하세요. 예. 따뜻하고 좋은 음악들도 많고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 뭐 시나리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잘한 말이야. 네,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스승과 제자. 다음 달 25일 또 하나의 감동의 드라마가 탄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세 분의 멋진 연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야? 호로비츠 뭐예요? 파이팅! 파이팅!